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요즘처럼 아주 추운 겨울철 별미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콩국에 요걸 넣어 먹는다고 합니다. 콩국에 뭘 넣었을까? 콩국에다 뭘 넣는다고요? 바로 쫀득하면서도 달달한 찹쌀 도넛을 넣은 찹쌀 콩국입니다. 찹쌀 도넛을 콩국에다 넣어? 찹쌀 콩국은 생콩을 갈아 끓인 뜨끈한 콩국물에 밀가루와 찹쌀로 만든 반죽을 튀겨 빵처럼 잘라서 넣은 음식인데요. 뜨겁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쌀쌀하고 추운 가을, 또 겨울철에 특히 사랑받는 간식이지만 학생들이나 밤낮이 바뀌어 일하시는 분들에겐 새벽이나 이른 아침 간단하게 끼니 대용으로, 그리고 또 애주가들에겐 해장용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해장용으로? 국물이 꼬방진 게 얼라들도 억수로 좋아하지. 도나스가 쫀득하이 많이 묵었다. 콩 특유의 비린맛 전혀 없이 고소한 맛이 일품에 따끈한 두유처럼 목 넘김도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찹쌀 도넛의 이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 매력 만점. 취향에 따라 고소함을 한층 더 업시켜줄 땅콩을 올려 먹거나 설탕을 살짝 쳐서 더 달달하게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 궁금하다. 맛있겠다. 담백하면서 살짝 달달하니.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대구 경북 사람들만 먹었다 이거죠? 이 찹쌀 콩국은요, 사실 그 70여 년 전 대구에 정착한 화교분들이 만들어 팔던 중국 대만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 중국식 콩국, 도우장에 중국식 꽈배기 유털 함께 곁들어 먹는 방식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음식입니다. 중국식 유타오는 주로 숙성된 밀가루 자체의 맛이 포인트라면 우리나라는 이 찹쌀가루를 더 추가해서 좀 더 쫄깃한 식감을 강조했고요. 콩국물도 중국은 조금 더 연하면서 기름진 데 반해 우리나라는 좀 더 진하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우린 진하고 고소해야죠. 한국식으로 또 우리 짜장면처럼 좀 한국화된 거네. 5, 6천 원 내외인 가격으로 지갑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찹쌀 콩국.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찹쌀 콩국 한 그릇 어떠실까요?